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세아제강 17만 매수가는요? 원에 30%. 17만 원에 30%. 예. 아이고, 가지고 계신 지도 꽤 되셨을 것 같은데요?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13만 7,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더 예. 좀 빨리 강하게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예.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대응 예.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저는 충분히 주가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예. 세아제강이 이제 철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철강 사업 쪽은 그렇게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그런데 예. 세아제강은 약간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관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 관관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에너지 인프라를 좀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세아제강 쪽에 이 강관이 계속적으로 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LNG에 대해서도 이 세아제강의 강관이 쓰이기 때문에, 세아제강이 작년에 이 철강사들 정말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와 줬고요. 그러면서 올해에도 이러한 이 IRA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실적에 대한 성장도는 유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세아제강이 단순히 이제 이 세라그룹사가 풍력 쪽에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아제강도 지금 현재 이 풍력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세아제강이 풍력 쪽에 모멘텀을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아제강이 또 관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원화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들의 어떤 이 수익성이 또 뛰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상승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13만 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확연하게 이 바닥은 잡아준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은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아제강이 워낙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두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지금 매물대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을 한 번에 이제 조금 삼켜주는 그러한 큰 물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물량이 들어올 만한 단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힘을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아제강은 약간의 인내심은 조금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매수가 17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15만 원 중반대까지 한 차례 매물 소화를 해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할수 있는 구간이 될 거고요. 지금은 당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세아제강이 이 앞선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흐름이 먼저 나와줘야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17만 원보다는 16만 원 정도를 일단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16만 원 정도가 이제 가장 주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설정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 예. 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가 약한 17만 5천 원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6만 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 구간에 비중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 16만 원 정도까지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약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이제 눌림 구간이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도 구간에 한 차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 16만 원뿐만 아니라 또 17만 원 정도까지 노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6만 원 정도까지 소화하는 그런 움직임 기다렸다가 눌림 구간에 비중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추가 매수 진행, 평단가 낮춰서 1차 16만 원, 2차 17만 원 목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측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다리시긴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세아제강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도 확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이 관련된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친환경 쪽의 시장에 또 주목을 해줘야지 세아제강도 어느 정도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측을 해보면 뭐 3월 달에 IRA 이슈가 나온다라든지 혹은 조금 더 지나서 유럽의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든지 혹은 북미 쪽에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잘 예. 대응하셔서 손실 없이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